자, 먼저 들어오십니까? 오늘 경제론을 할 차례인가요? 자, 경제론은 시험 목차가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 수요의 변화 있죠. 요거 내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는 우리가 관련 재화라고 그래서요. 대체재하고 예, 보완재에 대한 거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예, 크게 나누면 뭐 이렇게 네개 정도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한 문항에서 한두 문항, 그러니까 평균 한 다섯 문항에서 한 여섯 문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중에서 균형하고 이 탄력성에서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탄력성에서 이론도 내고 계산도 냈어요. 얘도 물론 이론 낼수 있고 계산 낼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우리가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3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이론만 정리해서. 그리고 내용을 어렵게 안 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정리가 돼 있는지를 문제 푸시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경기 변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만약에 나오면 한 문항 수준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변화를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 유량하고 이제 절량을 구별하는 게 1, 2, 3번에서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하고 공급은요, 다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에요. 그죠? 예. 거기는 왜냐하면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양을 파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올해 시장에 수박이 공급이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작년에도 수박은 공급이 됐지만, 작년에 공급된 수박은 지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양을 파악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급된 수박의 양과 올해 공급된 수박의 양, 이렇게 기간 개념을 설정해서 구별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더 필요해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취급하는 상품이 내구재예요.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 새롭게 공급된 신축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양보다는 시장이 누적돼 있는 양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구재를 취급하는 쪽에서는 절량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량하고 절량 개념을 구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거는 기간이 명시돼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고요. 절량은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자, 여기서 보면 신규주택 공급량 있죠. 네,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주택 거래량은요? 주택 재고량은? 네,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가지는요. 뭐가 주어져야지만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죠? 아, 그러니까 재고라는 것은 만약에 현재 DC에 주택이 예를 들어서 150만 채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150만 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양을 얘기하겠죠. 이게 150만 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150만 채 중에서 2019년에 공급된 주택이 있죠. 네, 이 양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예를 들어서 7월 오늘 12일인가요? 뭐 이때까지 그죠?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요 안에서 요게 추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주택 거래량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년 동안에 거래된 양이 얼마냐?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양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누적된 양을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럼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명시되지만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거는 5번의 주택 재고량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순영업소득은요. 임대 수익 개념인데 아,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개념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걔는 유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료 수입에 대한 것도 있죠. 근로자의 임금이나 이런 애들은 다 소득과 결부된 애들은 다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절량 변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인구, 재고, 자산. 그렇죠?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절량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서는요. 유량에 해당하는 개념이 모두 몇 개냐 그랬을 때요. 기업의 임대료 수입, 인구 변동량, 신규 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있죠. 그다음에 소득이 있죠. 요런 애들이 다 무슨 개념이에요? 다 유량 개념이고요. 리을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나 재산이나 재고 누적된 양을 얘기하겠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구의 변동량은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이 도시의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죠?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이 도시에 한 인구가 150만 정도가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로부터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요 주변에 있는 S라는 그 행정도시 있죠. 예, 그쪽으로 지금 유입이 돼서 예, 글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가시게 되면 절량 및 유량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요. 주택 절량 있죠? 절량의 공급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수요량.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어떻게 표시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우리가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절양과 유량에 대한 것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DC에 주택이 150만 채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공가가 예를 들어서 3만 채가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택 절양의 공급량이 몇 채겠어요? 아니, 김총각. 이 3만 채라는 거는 이 안에서의 3만 채잖아. 그치? 여기다 이걸 더해서 153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 해놨잖아요. 일정 시점의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니까 얘가 절양의 공급량이라고요. 근데 이 중에 3만 채가 공가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147만 채잖아요. 이게 주택 절양의 수요량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예,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한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지만 주택 절양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해놨죠. 네, 3번 지문에 보면 2018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고요. 2019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1,600만 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기간 동안 주택의 철거 멸실이 50만 채가 발생하였다면 2018년 1년 동안 유량 공급량은 100만 채라고 해서 틀렸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 절양의 변화분이 있죠. 절양의 변화분은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량에서요. 멸실 주택 수를 빼면 되죠. 그게 절양의 변화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신규 주택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매년 또 철거라든가 전용되는 주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철거 멸실이 몇 채가 발생했대요. 50만 채가 발생했는데 자, 전년에는 1,500만 채였는데 지금은 몇 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몇 채가 늘어난 거예요? 100만 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만 채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가 되려고 그러면 1년 동안에 공급된 주택은 150만 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거 멸실된 주택을 뺐더니 유량의 증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양의 변화분이 100만 채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채라고 표현해서 틀렸다는 얘기죠. 100만 채가 아니라 150만 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4번하고 5번에 대한 내용은 뭐 참고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시면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시험상에서는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것은 꾸준히 물어봐요.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고 감소시키는 요인이 뭔지 있죠. 그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6번에 보면 제일 먼저 대체재 가격의 상승이 있죠. 예, 그러면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또 푸시려고 그러면 자, 대체재는 뭐를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재. 아니 얘를 알아야 이게 뭐 변화를 알 거 아니겠어요? 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시면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죠. 네, 그게 대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꽁고기가 훨씬 더 여기서 만두를 빚거나 이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냉면 이렇게 만들 때 육수 만들 때는 이거를 사용하는데 남쪽에서는 꽁을 지금 포획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비슷한 맛을 내는 뭐
닭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오늘이 초복이죠. 이게 복날에는 꽁고기를 먹는 게 훨씬 좋은데 꽁고기가 워낙 비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뭐를 닭을 대신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애예요? 대체제예요. 그러니까는 대체할 수 있는 재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재화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파트예요.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해당 재화가 아파트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독 주택이 있으면 둘 다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뭐가 효용이 같다고 봐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단독 주택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그러면 단독 주택의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한 재화에 요 가격이 있죠. 요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하고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예요. 그죠? 근데 얘네는 보면은 소비의 움직임은 틀려요. 얘가 줄어드는 대신에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니까 소비의 움직임은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요 상승을 줘서 유도하면은 그나마 난이도가 좀 괜찮은데 얘가 가격이 뭐 할 때가 있어요. 하락하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의 수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와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인데 여전히 소비의 움직임은 반대죠. 네, 그걸 우리가 무슨 재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완재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보완재는 우리가 바늘과 실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해당 재화가 되고요. 얘가 관련 재화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죠. 그러면 실의 소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와 가격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보완재인데 대신에 얘들은 소비의 움직임은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보완재인 거예요. 그렇죠?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수요의 증가율에 해당이 되고요. 인구 증가도 해당이 되겠죠. 이자율이 하락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혼 및 독신자 가구 수가 증가하면은 역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되죠.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공급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보완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듦과 동시에 이 부동산의 수요도 역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악화되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그렇죠? 수요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여기까지가 수요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섯 개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아, 항상 문제 이렇게 해서 수요 증가 이런 거 줄 때는요. 대체재 보완재의 관계는 잘 줘요. 특히 대체재. 예, 그리고 공급 변화 요인도 집어넣으면서 착각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 아, 거기 그
문제 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수요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유효 수요를 의미하며 잠재 수요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그러면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유효 수요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지문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우하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얘가 우하향하는 것을 반영한 게 이제 수요의 법칙을 반영한 거죠. 예.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탄력성 계산할 때 그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유도를 해줄 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인 합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수평적 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예? 개별 수요 곡선을 더한 것이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대입해갖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양을 기준으로 이양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 수요함수, 공급함수 물어봤을 때 균형가격하고 균형량 물어봤을 때 이게 처음 나온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넘어가면은 뭐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럼 얘는 Q로 빠지고 얘는 플러스 P니까 넘어가면 뭐로? 마이너스로. 그럼 900 마이너스 P가 되죠. 얘는 P인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는 P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P가 얼마 나오겠어요?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뭐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그러면 이 P가 1000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P가 얼마겠어요? 500. 그러면 양이 얼마겠어요? 얘가 900이고 얘가 500이면 얘가 400이겠죠. 네, 그래서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이런 식으로 넘겨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문제가 나온 이후로는 저 배율로 출제한 선례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량을 앞으로 빼갖고 그러니까 정리를 다 해줘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셔서 뭐 또 이제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뭐. 수혜량 변화하고 수혜 변화 있죠. 네, 그러면 나누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요. 유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의 우리가 해당 재화라고 얘기할 때는요. 만약에 아파트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파트가 해당 재화인 거예요. 주택에 그러면 주택이 뭐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요. 어디 안에서? 이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도 표현할 때요. 이게 풀로 써주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에요. 예,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이 점을 빼버린 거예요. 점이 집어넣게 되면 점만 보고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점을 뺀 거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물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이 곡선상에서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 전문 간에 이렇게 같은 선에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수요가 변한다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죠? 가격 외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얘가 변할 수 있죠. 뭐가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련 재화 있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그래서 대체재 또는 보완재의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뭐 했을 때? 예상이 됐을 때.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이 뭐 된다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우측 또는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그런 얘가 변한 게 아니니까 얘들을 이동을 시켜서 그 변화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주는 것도 역시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0번의 1번 지문에 44페이지죠.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부동산 수혜량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틀렸겠죠.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그 부동산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지 곡선이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거기 5번 지문도 보시면요. 어떤 재화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도 수요 결정 요인이 되며 이는 그 재화의 수요 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건 변화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예상.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르는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이 이동해도 이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이거 갖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 근데 지금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했거나 해서 이렇게 수혜량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득이 변해서 이렇게 수혜량의 변화를 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걔를 명칭을 우리가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하더라도 뭐는 변해요? 수혜량은 변한다고요. 이 수혜량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의 변화에서도 수요량은 변하는데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 거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라고 명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11번에 가시게 되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 변형을 해준 거예요. 그죠?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단 조건은 완전하지 않아요. 11번에 줄 때는 자 거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에 의해서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가격 변화가. 근데 아파트의 가격 변화가 3번하고 뭐가 있어요? 5번이 있어요. 근데 5번에 갔더니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걔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주어진다는 거는 그때 조건에서 뭐라고 주어져야 되냐면 단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대체재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5번 지문의 요건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얘가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은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실전에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나온 걸 변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경우지 실전에 가면 정확하게 줘요. 뭐두 가지를 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12번에 가시면 자,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대한 거는요. 이따가 균형의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수요자의 선호도가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예, 이 표현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지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지문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별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착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다 풀어보고 들어오시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죠? 풀어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14번에 보시게 되면 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무슨 재화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이런 아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아니에요 정상재 그럼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애들은 무슨 재예요 정상재예요 정상재 소득의 변화에서 소득이 늘면 소비 늘어나는 게 정상재.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드는 애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상재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 또 실전에서 이게 나온 선례는 없는데 근래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인용을 할때이 표현을 쓰게 되면 그죠? 이게 안 보면 잊어먹어요. 심한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예, 이 시간에 한 거를 두 번째 시간에 물어보면 까먹는 거예요. 흘림없이 조그맣게 했는데 조그맣게 그렇죠? 예, 그 충격을 선생은 일주일 내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어제 학생들도 민망한 표정을 줬어요. 내일까지는 강의를 해야 아 이게 벗어날 수 있다. 내일까지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올해 페이스가 역시 떨어지신다는 건 뭐냐면 7월 달까지 경제를 안고 오면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주는다니까요. 네? 아니 경제가 마무리가 돼야 투자도 하고 금융도 해서 최소한 성적이 60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잘좀 해간 좀 해서 합격은 하셔야죠. 그게. 여기 또 작은 김총각은 또안 나오네. 지난주에 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근데 그 녀석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소식이 끊기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여기서도 강의할 때 선생님 그나마 편하게 잔소리할 수 있는 게 총각들밖에 없어요. 그죠? 남자는 그냥 뭐한번뭐 소리 들어도 이렇게 툭 털면 그만인데 여학생은 뭐 물어보겠다고 해서 뭘 혼내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그죠? 주부분들은 또 바깥 양반이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물어봐서 우리 와이프가 망신을 당했다 싶으면은 바깥 양반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쫓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진짜 쫓아왔었어요, 학원에. 학원에 쫓아와가지고 학원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된그 주부분인데 그 공시법 시간인가? 아, 그 양반이 이제 아마 무얼 하다가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분이 처음 나온지를 모르고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웃고 뭐 이런 사이에서 이제 그 양반이 수업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망신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박간 양반에게 잃는 거죠. 그래서 박간 양반이 그 다음날 반바지 입고 학원에 찾아온 거죠.
근데 그 다음날은 공시법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학원 한번 또 시끌시끌하고 난리 났었던 얘기죠. 아, 그래서 해간. 그 다음서부터 해간 내려오는 불문율이, 예, 그래서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걸로. 예, 그러니까 결국 싱글들이 제일 편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김청광은 빨리 수소문 해봐. 여기 안 나오면은 결국 계속 화살이 글로 갈 수밖에 더 있겠어. 자, 어쨌든 14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오른 거는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자, 수요가 증가한 요인을 얘기하겠죠. 자, 먼저 부동산 가격 하락이죠. 네. 걔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우리 했잖아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요. 부동산이라고 주더라도 부동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당 재화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게 수혜량의 변화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부동산이 열등제일 때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드는데, 근데 이거는 표현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든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보편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지만 지문으로 쓸 수 있어요. 전혀 이게 어떤 이게 함축이 돼 있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실전에서는 그렇게는 채용을 안 해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그죠? 아, 그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2%로 상승했을 때, 그러면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크니까 투자를 기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이건 공급 변화 요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당해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해당 재화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재 보완재 관계에 대한 정의는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혹시 저기 그 혹시 뭐 소주 브랜드 중에서 자주 드시는 브랜드 있나요? 뭐 술 한잔 드시러 가면 뭐 찾으세요? 린을 찾으시는군요. 린이 없으면요. 아, 거기 이슬 먹어야 되나요? 아, 그래. 근데 요즘 뭐 이슬 먹고 사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이게 저기 식당에서 얼마씩 하죠? 한 4-5천씩 하나요? 아, 그래요. 대답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어제도 바로 드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얘네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가 이번에 좋은 공법을 하나 개발을 해서 연구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좀 더 아주 말끔하게 해주면서 어떤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5,000원으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리고 났더니 상대적으로 이슬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진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 소비를 늘리겠죠. 그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예, 그래서 거기 13번 문제 가시게 되면 2번 지문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 그재화의 수혜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재화의 수혜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에 대해서는요. 대체 효과를 가지고 딱 한 번 지문으로 인용했던 선례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효과는요. 상대 가격의 변화 있죠. 예, 그거를 기준으로 소비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게 자주 나오거나 중요한 것 같으면 다뭐 정리해 두시면 좋죠. 근데 아까 얘기한 조거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한세 개는 맞출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단초가. 그래서 모으셔야 돼요. 총론에서 세네 개 나오면 그거 다 맞아야 되고, 경제에서도 최소한 세 개는 맞아주셔야 되고, 시장론에서 나온 건 거의 다 맞아줘야 되고, 정책하고. 그래야지 투자론에서 반타작하고, 역시 금융론에서도 계산 버리고 한세개 맞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야 한 26개에서 8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계산까지 집어넣고 할 여력은 없어요. 그게.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해요. 계산을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느냐는 것은 암산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식을 갖다가 거의 눈으로 봐서 이렇게 세우면서 들어갈 수, 마지막에 대한 것만 계산기 툭 넣어갖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언제 써가지고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가유순 전업수도 이거 씩 세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은 암산으로 이게 도출이 돼야지만 마지막 값으로 도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계산을 쉽게 할수 있는 거를 몇 개라도 알려주면 그게 또 시험장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계산에 참그 집착이 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려드리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그게 요건이 바뀌면 대입이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분이 올해 다시 등장하셨어요. 그러더니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얘기는 안 해요. 계산 얘기는 안 하고 이론만 어떻게 해서. 왜냐면 본인 해보니까 알겠더군요. 풀어보니까, 부딪혀보니까 선생님이 계산은 뒤로 빼고 이론부터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부딪혀보니까는 시간이 부족한 거를 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선생하고 강의 들을 때할 때는요 다 풀릴 것 같아요. 여기서 강의 들을 때는 이 강의가 끝나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끝나면 혼자 계실 때, 그럼 시험장 가면 혼자 풀지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본인이 경제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가 확실히 구별이 돼 있느냐,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맞다 틀리다를 확인할 수 있느냐, 대체재 보완재를 내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죠? 예, 그거를 요건을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다음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그러면 딱 그래프를 봤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죠. 이거는 공급 감소 요인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소득이 증가한 건 수요 증가 요인이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늘죠. 예, 보완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주택의 수요가 뭐 했대요? 증가했다는 거죠. 이거는 수요 감소 요인이 해당이 되죠. 그죠? 그게 답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재화 했었어요? 대체재 했었죠. 공하고 다가고 쓰고. 자, 근데 만약에 대체재 있죠? 얘가 관련 재화예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재화? 해당 재화. 야, 이 관련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했어요. 그러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했기 때문에 얘가 증가한 거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가격이 비싸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이렇게 물어볼 때그 요건인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에 대체주택의 수요 증가, 그게 답이란 얘기죠. 그죠? 틀린 거. 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예, 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다음 상호 관련돼 있는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볼때 상호 관련돼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다 하니까 1번 지문은 틀렸겠죠. 보완제가 되겠죠. 예,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 가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변화의 방향은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 방향과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보완제 관계는 움직임이 어때요? 얘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하고 이건 대체재 관계죠. 제가 지금 보완제 관계를 보시게 되면 얘가 만약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면 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의 움직임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무슨 재? 보완재라고 할 수 있죠. 보완재.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착각을 유도하기도 좋고 그래서요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공급 곡선을 물어봤을 때 그거 정도 할 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에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죠. 예,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응? 수직선이죠. 그죠? 수직선이고 이거를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부호는 뭐로 표시해요? 영어로 표시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적 공급 곡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응?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얘가 우상향했다는 얘기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 물리적인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17번에 예, 주어져 있었을 때요. 거기 5번 지문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4번 지문에 보면 물리적 공급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부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 틀렸겠죠. 서로 표현이 반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18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공급을 물어봤을 때요. 옳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2번에 가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이 있고 재고주택이 있죠.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겠어요? 어느 게 더 공급이 용이해요?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이 있으면. 자, 신규주택은요 생산 공급이에요.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재고주택은 완성돼 있잖아요.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규주택이 비탄력이고요. 재고주택이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은 그게 바뀌어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5번에 가면 부동산의 사용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더욱 가파르게 된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19번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넣더라도요. 답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건 대체재, 보완재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핵가 조카,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 가격 상승 등은 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 하락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틀리겠죠. 보완재 가격 하락하면 개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소비도 역시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보완재는 소비의 움직임이 항상 같이 가는 애예요. 둘을 같이 써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모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20번에 가시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1번 지문에 보시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대체재인 빌라의 소요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틀리죠. 현재와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하는 애들을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줄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재는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공법상 규제를 완화할 때 수요와 공급이 모두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답을 3번 이렇게 준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 가셔야 돼요. 그죠? 균형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21번은 이제 균형 가격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요. 22번서부터 이제 균형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균형에 대한 거를 해보시죠.